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는 주 5회 운동을 할 정도로 운동을 정말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운동하고 났을 때 폼롤러로만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육이 뭉치는 거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운동 끝나고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미니랩스 365g 핫딜건 마사지건 제품이에요. 요거 일단 구성 먼저 보여드리면 짠! 요렇게 안에 일단 전용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전용 파우치 안에 사용 설명서, 핫딜건 마사지건 그리고 이렇게 6종의 헤드팁과 C타입 충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벌써 이 제품이 50만 개나 판매가 된 기념으로 모든 분들께 이렇게 전용 케이스랑 부위별로 알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6가지의 헤드팁을 증정을 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헤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넓은 근육 부위에 사용을 해주면서 뭉침을 해소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요 라운드볼 헤드, 그리고 전신에 부드럽게 마사지가 가능한 요런 플랫 헤드, 그리고 종아리와 같은 다리 부분 마사지에 사용을 해주시기가 좋은 요런 크레센트 헤드, 민감한 근육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요런 쿠션 헤드, 굳은 근육을 풀어주기에 적합한 요런 듀얼 포크 헤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근육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요런 샤프 헤드로 되어 있어요. 요게 따로 완충을 해주 었을 때 7시간이나 지속이 가능한 2000mAh 용량의 리튬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요게 원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이 딱 하나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원터치 버튼으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마사지건 제품이에요. 요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요게 무게가 365g밖에 되지가 않는데다가 사이즈 도 굉장히 작은 초경량의 마사지건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요 마사지건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해도 좋을 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요게 보시면 안에 점선이 4개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요게 총 4단계의 맞춤 케어 마사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분당 최대 3200rpm으로 고성능의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은 사이즈지만 강력한 진동 마사지 효과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초당 50회 타격으로 빠르게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으로 운동을 한 뒤에 사용을 해주시면 속근육까지 완벽하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저처럼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용을 해주시면 더더욱이나 도움이 될 수가 있을 만한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 미니랩스 365g 핫딜건 마사지건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리를 먼저 들려드리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더블 베어링의 구동 구조를 설계를 해서 기계 작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하고 난 뒤라서 큰 근육들 위주로 먼저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볼 헤드로 큰 근육을 먼저 풀어주신 뒤에 작은 근육들은 샤프 헤드나 쿠션 헤드로 풀어주시면 되고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해서 다리 쪽도 열심히 풀어주면 좋은데 다리 쪽은 이렇게 레그 헤드로 풀어주면 돼서 부위별로 알맞게 풀어주기가 좋아요. 사용하고 났을 때 손으로 두들기거나 주무르는 것보다도 훨씬 시원하면서도 뭉친 부분도 빠르게 풀어줄 수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미니랩스 365g 핫딜건 마사지건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미니랩스 365g 핫딜건 마사지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